인천에서는 부평구 가족공원에서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유골함 앞에 선 자매. 헌화를 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들과 환갑여행을 떠났다 고인이 된 윤춘현 씨. 동생들은 유골이 안치된 유리창을 만지는 것 외엔 언니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힘들게 돌아가신 만큼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봐도 뭐 물에서 허우적 때문에 입고 막 힘들게 돌아가셨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차마 추모관을 떠나지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념식이 인천 가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공원 안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관에는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유골과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젠가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되는 그날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추모도 잇따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 한번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월호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마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도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참사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호 희생이 남긴 교훈을 더욱 값지게 지켜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나의 안전과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